거긴 개미 지옥 같은데요. 한번 들어가면 그냥 나오지 못해. 현재 반정부 무장 세력을 진압하는 데 있어. 특기대 해체의 목소리가 점점 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근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인넌이라고. 첩보에 의하면 특기대의 비밀리에 결성된 암살 부대로 알려져 있습니다. 제일입니다. 처리하겠습니다. 공안부가 어디까지 갈 것 같소? 결국 특기대를 치고 큰 그림을 그리지 않겠습니까? 꼭대기에 누가 있는지 기다려보자. 현재 내가 어떤 상태야? 사수해. 너 그래야 살아남아 중요. 여자와 함께입니까? 그렇다. 문제 있나? 아무도 믿지 마. 우린 늑대의 탈을 쓴 인간이 아니라 인간의 탈을 쓴 늑대야. 누굴 원망해야 할지 모른다는 게 제일 억울해. 이 연못 안에 시신이 몇 구가 있을 것 같으냐? 이 안에 시신이 몇 구가 있건 몇 식구가 있건 그 누구도 내게 아무 말도 못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권력이다. 강령전에서 몰골이 끔찍한 괴물을 보았소. 아바마마께서는 어디 계시오? 아바마마께 무슨 일이 생겼는지 알아내야만 한다. 여기 있는 사람들에게 아무래도 무슨 큰일이 벌어진 것 같사옵니다. 죽은 사람들이 괴물이 돼서 살아났습니다. 이제 곧 깨어납니다. 아저씨! 아저씨! 상주가 뚫리면 이 나라 모든 곳에 역병이 퍼질 것이다. 막아야 한다. 그 일을 방해하는 자들 모두 죽일 것이다. 그 불의와 싸워서 이기시는 것만이 대의를 바로 세우시는 길입니다. 조학조의 반응이 크게 달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런 거 아빠가 다른 데다 차려줄게. 야,
너 대학도 가고 공부도 해야지. 아빠가 좀 이상한 능력이 생겨서.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이제 룸이 아버지만 있으면은 걱정할 거 없는 거 아니에요? 당연하지. 초능력 아저씨, 진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은 처음부터 이기도록 태어난 사람들 거라고요. 룸이야. 저도 껴주세요, 어르신. 껴주세요. 네가 나온 거지, 네 마신 분은 뭐랄까. 네가 아까 이 동반만 다니고 다 올라가고인. kalau lo sudah dilantik menjadi seorang sukses, hukumnya mutlak. Jangan pernah mengampuni. Jadi saat itulah gue melihat satu kehidupan kecil yang sudah di ujung tanduk. Mungkin. Mungkin aja gue bisa merubah taktis gue. Gue gak ngira akan berakhir kayak gini tuh. Apa yang gue lakuin sekarang? Ya harusnya gue lakuin dari dulu. Berani banget lo ngomong kayak gitu. Mending lo siap-siap sekarang. Di 해병대 대위 유진초요. 귀하는 내가 누군지 모르지 않소. 아마 내 긴 이야기가 끝나면 우린 따로 떠나게 될 거예요.